김비로 부릅니다. 하나, 둘, 셋. 자, 2019학년도 1학기 한국어 의사소통과 리더십 수업의 우리 교수님 그리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김민우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민민민우에서 크리에이터 민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섯 번의 입시를 거쳐서 고려대학교에 최종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후에 세운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세 개의 아르바이트와 새벽 촬영 조교일을 병행하면서 1년 만에 경제적 독립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제가 무엇에 전율하는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육, 방송, 음악에 막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관심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은 특정 교육회사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인간 강사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방송은 편집자 형과 함께 일주일에 두세 개씩 편집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 10시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고려대학교 축제 입실렌트에서 가수 싸이님의 공연을 보면서 굉장한 감명을 받아서 내가 재학생 신분으로 저기에 서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뜻 달라 보이는 이 세 가지 분야도 타인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보적인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민우와 함께 살고 싶은 김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